총 두 번을 봤습니다. 첫 번째 수능 때는 도대체 왜 못 봤을까? 제가 생각했던 원인은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안 됐었다. 일주일 미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때입니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이런 진동이 얘들아 수능이 미뤄졌다. 내가 생각하는 수능 볼 때 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요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냥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없었는데? 아니 그냥 원래 없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전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젤리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수능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아니 벌써 또 수능이라니 1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1년 동안 수험생분들은 열심히 했을 텐데 저는 그냥 다른 걸 하고 그러느라고 1년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벌써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갔고 수능 일주일 전까지 이제 다가왔으니까요. 일단 먼저 한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가천대학교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고 벌써 수능을 본 지 6년이 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멀어졌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더더욱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졸업하기 전에 한번 수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털고 가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수능 얘기를 하자면 이제 또 제가 또 자격이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일단 저는 수능을 총 두 번을 봤습니다. 첫 번째 수능과 두 번째 수능을 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의대에 진학한 그런 상태인데요. 이 두 가지 수능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수능이 실패를 했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 수능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수능 때는 도대체 왜 못 봤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재수생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재수학기 딱 들어가면 그 3월에 모두가 그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거기 앉아서 다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왜 작년에 수능을 못 봤을까? 내가 어떤 게 부족해서 수능을 못 봤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다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수능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3월부터 시작해서 뭐 11월까지 그 안에서 계속 살면서 이제 화장도 못하고 뭐 남자랑 말도 못하고 밥도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잘하는 대로 자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기숙학원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원인은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학종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학종 당연히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이제 내신을 못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소서 이런 거에도 되게 목숨 걸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안 됐었다 라는 게 이제 그때 든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거의 두 달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자소서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소서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것도 제 패착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을 때는 나의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소서가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들어오고 나선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원인입니다. 저는 6월, 9월 모의고사를 좀 잘 봤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문제 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실력이 아닌데 왜 성적이 이 정도가 나왔지? 라는 생각도 분명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적표의 그 충격적인 숫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등급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점수가 평소보다 많이 떨어졌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좀 충격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 나의 다른 모의고사 실력보다도 월등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3 때 선생님이랑 상담을 할 때도 잘 봤다고 이렇게 막 잘 봤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선생님 저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적을 잘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생님께서 아 그냥 뭐 평가원 거를 더 잘 보는 스타일인가 보지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실력이 정말 많이 부족한데 이건 뽀록으로 잘 본 거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람 마음이 또 어때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모두의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학종 준비도 하고 또 학교 어디 있을지 고민하고 또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게 된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제가 원래 조금 긴장감이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제 시험이라든지 중요한 대회 이런 거에서 약간 긴장감이 좀 높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전 당일날 긴장이 엄청 많이 됐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난 긴장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봤는데 이런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전 긴장을 엄청 많이 하는 쫄보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일날 아침에 고등학교 후배들이 이제 막 해주는 그런 학교 응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보는 시험장 앞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와 계시는 거라든지 또 뭐 아침에 나가면서 부모님이 뭐 이제 잘 보라고 뭐 도시락 싸주시고는 참 좋았는데 응원을 해주시는 이 모든 게 저에게는 많은 부담과 긴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연히 아니신 분도 있고 뭘
그것 때문에 못 봤어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약간 흔들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애초에 좀 피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 응원 이런 게 엄청 부담스러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것 때문만 못 본 건 아니에요. 회차 본인 네 번째를 뽑자면 당연히 가장 기저의 베이스라인에 깔려 있는 거는 공부가 부족했겠죠. 당연히 공부가 부족했겠지. 그러니까 못 봤겠지. 엄청 잘 공부를 잘해서 130% 공부를 했으면 100%가 나왔겠죠. 그런데 제가 한 100% 정도 했으니까 한 70%가 나온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결국 재수를 하게 됐는데요. 뭐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눈물과 고민과 부모님과의 다툼과 불화와 제 마음속에 고뇌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요건 일단 다 접어두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수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포항 쪽에 지진이 나면서 수능이 일주일 미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화석같이 느껴지겠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로 들리겠죠? 아무튼 그래서 일주일 7일을 딱 미뤄줬어요. 그런데 그게 딱 수능 전날에 결정이 된 거거든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그 지진이 느껴졌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전날에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그런데 뭔가 제가 그 의자를 살짝 뒤로 젖힌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이런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 친구가 지우개를 세게 지워서 이 책상이랑 의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느껴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모두 다 그렇게 눈치채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발표가 한 7시, 8시쯤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다 자습을 10시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매우 동요할 것이 염려되어 선생님들께서 10시에 한꺼번에 그냥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그냥 평소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수능이 미뤄졌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애들이 다 에이 선생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에이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7장난이죠. 어떻게 재수생한테 수능을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막 다 이러고 에이 선생님 진짜 아니죠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진실이었던 거예요. 진짜로 수능이 미뤄진 거야. 지금까지 이런 적이 다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선생님께서 장난을 치거나 수능 내일 잘 보라고 뭐 긴장을 풀게 해주시거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였던 거죠. 그걸 알게 된 순간 많은 이들이 이제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재수 학원이다 보니까 다들 몰려 있잖아요. 다 재수생이고 뭐 힘들고 특히 또 막 짐 정리하라고 일주일 전부터 미리미리 책 버리라고 해가지고 밖에 책이 이제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애들 막 다 뛰쳐나가가지고 거기서 막 멀쩡한 문제집 골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거는 이제 기사에서도 보셨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약간 좀 패닉에 휩싸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우는 애들도 진짜 많았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울었고 반에 있던 몇몇 친구들도 울었었고 꼭 우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당황과 패닉을 한 상태였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 엄청 많이 당황을 했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마인드를 좀 고쳐먹어서 아 이건 나에게 절호의 기회다. 어떻게 수능이 일주일이 미뤄질 수가 있지? 이건 진짜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모두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잖아요. 아 진짜 딱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수능 잘 볼 수 있는데 라고 했는데 진짜 일주일이 미뤄진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아 이거 진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기출을 한번 싹 다 돌리고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고 그런 와중에서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발견한 거예요. 또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학원에서 나눠준 것도 풀어보고 뭐 기출도 풀어보고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나 일주일 전에 시험 봤으면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거를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 삼수생 분들에게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투입한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많아지잖아요. 일단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투입한 것들은 배수가 되지만 그 부담감은 진짜 제곱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거듭 제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수를 한다고 하면 그게 부담감은 진짜 두 배가 아니라
그냥 제곱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엄청난 동력이 되죠. 힘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험 상황에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기량을 발휘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은 살짝 좀 마음을 내려놓는 걸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엄청나게 긴장된 상태로 들어갔지만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정말 많은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 두 가지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수능 볼 때 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갖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꼭 챙겨가지고 수능 보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지금까지 노력한 겁니다. 요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냥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없었는데? 아니, 그냥 원래 없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한 노력이기 때문에 잘한 분들은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조금 부족했다 본인이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느끼시겠죠? 하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두 번째로 남은 기간의 노력입니다. 이게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벼락치기해서 되는 시험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 남은 기간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기간에 최종 단권화 자료 만들고 완전 요약본 페이지로 만들고 뭐 기출 다시 한번 보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가성비 안 나오잖아요, 이제. 너무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아 그래도 나오면 나만 맞출 수 있잖아 이런 생각 버리시고 나올 만한 거, 기본에 충실한 그런 것들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틀렸던 것들, 이건 무조건 가면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기본에 충실하게 그 다음에 본인이 틀렸던 거, 요것만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바로 마인드 컨트롤인데요. 좀 생생하게 상상을 했어요, 저는. 되게 R&VD 같은데 되게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마인드 컨트롤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 두 번째 수능을 보고 나서 전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일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할 수 있어요. 이걸 스스로에게 계속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재수생분들은 수능을 봤기 때문에 수능장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떻게 돌아가고 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이런 걸 다 아시겠지만, 그게 아닌 분, 특히 현역분들도 뭐 보니까 뭐 그 미미미노 선생님께서 매번 만드는 그런 실제처럼 수능 보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걸 참고하신다든지 해서 최대한 실제 느낌은 어떨까 요걸 계속 많이 상상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해서 이날 가가지고 아침에 이걸 하고 뭐 앉자마자 가방부터 푸는데 앉자마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읽고 그다음에 요약본 꺼내서 뭐를 읽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한번 라인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험이 지진으로 미뤄졌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진의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혹시나 지진이 난다면 까지도 한번 상상을 해봤었습니다. 물론 막 이걸 딥하게 공부해서 막 뭐 알고리즘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뇌에 새겨주는 그런 방식이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날 너무 추워. 너무 추운데 뭐 문을 열어놔야 되고 뭐 히터를 안 틀어줘. 뭐 그냥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그냥 그런 안 좋을 만한 상황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계속 가져가 주는 거죠. 네 번째는, 그리고 채점에 보기 전까지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1교시 보고 나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열어봤는데 잘 봤을 수 있잖아. 물론 그 느낌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물론 그 느낌이 대부분 맞겠지. 그렇지만 또 모르고 남은 과목을 잘 봤을 때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나 보고 버리지 마시고 그 전 과목 못 봤다고 그 뒤에 과목에 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별개라고 생각하고,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루틴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푸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실제로 갔을 때 제가 정했던 루틴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풀어냈고, 남은 시간 안에 잘 점검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게 제 생각엔 두 번째 시험을 볼 때 좀 잘 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질 건 정해졌기 때문에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딱 잡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어려운 유전 가계도 문제를 10분이면 뭐 넉넉 잡아 풀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물론 10분까지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필러를 푸는 시간도 계속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나머지 시간에서도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까지 실수 점검을 아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절대 막 2점, 3점 문제 틀리고, 너무 쉬운 문제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 한 문제로 또 대학이 갈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걸 틀리면 진짜 피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눈에서. 그러니까 절대 이거 틀리지 않도록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하시고요. 일곱 번째는 당일날 해당 과목 들어가기 전에
볼만한 아주 짧은 요약본, 아주 작은 요약본을 하나를 준비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A4 한 페이지에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렇게 쭉 보는 게 뭐가 도움이 되냐면 목차를 한번 다시 훑어보기도 하고 내가 정말 많이 들렸던 걸 다시 훑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꼭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인데요. 요약본도 요약본인데 저는 그날 아침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계속 적었어요. 일주일 동안. 사실 별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다 생각할 만한 그런 거. 그냥 뭐 문제 꼼꼼히 읽자. 뭐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뭐 떨지 말아라. 잘할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말들. 뭐 나는 의대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그거를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쓱 보고 요약본을 보고 하니까 저는 마인드 컨트롤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심호흡하기인데요. 사실 되게 너무 그냥 많이 듣는 말이지만 그냥 숨 크게 쉬어라.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라.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생리적 빈맥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불안하다 할 때 심호흡 이렇게 세 번 정도 하면 진짜로 몸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차라리 요약본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처럼 이렇게 좀 잘 떨고 시험 뭔가 자신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팁들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응원을 할게요. 저는 수능을 딱 보고 나와서 채점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수능이든 입시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냥 받아들이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6개 수시로 의대 쓰면서 의대 아니면 죽어도 안 간다는 둥 뭐 반수도 안 한다는 둥 그냥 엄청나게 강경 의대파였거든요. 그런데 딱 보고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난 진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디든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말이겠지만 정말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부디 이거 영상 본 분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본 분들도 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쉬운 일 아니고 19살 그냥 고등학교 3학년한테는 너무 좀 가혹한 시련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이 드는데요. 하, 그래도 다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인생은 흘러가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 수능 얘기하면 약간 좀 또 센티멘탈해져가지고 쉽지 않아요, 수능 얘기하기. 아무튼 이렇게 수능 응원 영상까지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 모두 다 저의 소소한 팁과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모두 파이팅 하시고 잘 보고 혹시 또 제 후배로 들어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